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름이 네. 아니고 제가 저번에 전화를 한번 드려가지고 그 상담을 했거든요. 그 동물 학대에 대해 가지고 그 아프리카 비제 백대종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상담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그래서 1대1 문의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대1 문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뭐그 개가 추워서 얼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자세한 문의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1688-7022로 문의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셨어요? 전화를 드리는 거는 이제 한두 명이 지금 이렇게 그 문의를 한게 아닌데 대부분 어떤 답변이 왔냐면 이제 처음에는 BJ의 말만 듣고는 그러니까 BJ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 강아지가 밖에 사는 강아지가 추워서 뭐 동사를 얼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 왔어요. 그래서 이게 동물 학대가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온 거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만 그게 똑같은 답변이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게 영상이었다 이거 해당 영상이 말로만은 알 수가 없다. 근데 그 BJ가 직접 인정을 했거든요 자기가.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 근데 BJ가 인정하는 부분은 자기가 다급결을 먹였고 또 개가 낑낑거리고 아파하는데 추운데 내보내서 얼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인정을 했는데 그 영상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한두 명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1,000명이 넘게 한 2,000명 가까이 이걸 영상을 받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수십 건 수백 건 왔을 거예요 아마 그게. 근데도 계속 얼어 죽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동물보호법은 법제처에 들어가면 확인이 되거든요. 네, 법제처에 들어가면 모든 우리나라 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동물보호법에 보면은 제8조 제2항 4호에 보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물 학대를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8조 제2항 4호에 보면 그 다시 이해해 보면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이거는 학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번에 개정된 데는 이게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 상향됐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분명히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어요. 혹한 혹서 등에 방치를 해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근데 이 경우에는 밖에 사는 게 아니고 방에 살던 개를 데리고 간 거예요. 남원에 살던 개를 원주로 놀러 가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고 닭들을 먹이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애들한테 닭들을 먹이면 안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자기 그 아들 딸한테. 그런데 자기가 알면서 그걸 준 거예요. 시청자들이 주지 마라고 하는데 많이 줬죠. 그리고 밖에 내보낼 때도 내보내면 안 된다 아파하는데 왜 내보내냐한테 내보내서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죽은 게 동물보호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제7조에 보면 7조 3항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7조 2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노력을 한게 아니고 질병에 걸렸고 아파서 낑낑거리는데 부상을 당하는데 신속하게 치료를 하거나 동물병원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내보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고의로 죽인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 텐데, 이게 지금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실형을 선고받아요. 지금 동물보호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재판을 받아야 뭐 6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는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여기 분명히 적혀 있다고요. 3년 이하에 3년 3천만 원 이하로 한다고. 그리고 개정 이전에는 2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한다고. 근데 이게 한 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10개 해당되게 돼, 이 사람은. 근데 이걸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나라의 법제처에 들어가면 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TV에서는 나라의 정한 법도 무시해버리면 그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까? 어떤 말씀해주신지 가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당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주신 부분이 예.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송출이 된 부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니, 지금 방송에서 송출됐죠, 다.
아니요, 말 그대로 유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방치를 해서 강아지가 얼어 죽었다라는 부분이 네. 일단 방송 내에서 뭐 송출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방송에 그렇게 돼 송출됐어. 자기가 있는데. 인정을 했죠. 걔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얼어 죽었습니다. 동물병원에 갑니다. 갔더니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사실은 동물병원에 안 갔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냥 얼어 죽었습니다라고 자기가 다 말했고, 지금 그걸 다 자기가 삭제를 했지만 영상은 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면 그게 올라가 있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다 BJ들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네이버 강사모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지금 130만이 넘는 그 포털에서도 이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아프리카 측에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포털에 올라가 있고, 지금, 내용이에요. 예? 어떤 부분 말씀해주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왜 이게 그러면 방송에서 송출이 안 됐다고 합니까? 방송에서 나와서 말 저희가 아는 건데. 그대로, 네, 유저님. 해당 BJ분이 해당 강아지를 내 방치를 해서, 그러니까 얼어 죽었다라는 해당 내용 자체가 제 방송을 통해서 진행된 부분은 아니세요. 아니, 그럼 방송에서 진행 안 해당 내용 됐다는 게 자체는, 본인이 인정을 하는데 방송에서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송에서, 본인이 방송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방송에서 그걸 인정을 한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 그러면 말씀해주시는지 알고 지금 상담하시는 분께서는 있습니다. 네. 그게 방송에서 얼어 죽는 과정이 다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조퇴 자체가 아니,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게 죽는 말씀해주셨고, 과정이 다 나와야지만 동물 학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방송에서 송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퇴가 송출된 어렵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부분이 아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본인이 아닙니다. 인정하라고 제 영상을 들고 올라갈게요, 그러면. 아프리카, 지금 그쪽으로. 자기가 본인이 방송에서 자기 영상을 제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부터 끝까지 제가 영상을 다 가지고 있고, 본인이 그 과정에서 닭대 주는 것도 나오고, 촌 닭대를 주는 게 나오고, 알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시청자들이 주면 안 된다는 것도 나오는데, 그걸 즐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후원해주라고 지금 중국에 가겠다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목부터가.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하고. 그래, 왜 중국으로 가려고 하냐고 하니까 이 상황에 자기가 도피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몸을 도피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자기가 동물한테서 개를 죽인 상황에 도피해야 된다 이거죠. 자기가 인정을 하는데 아프리카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송에서 나와서 저희가 아는 거고, 그 과정도 다 봤고, 자기가 끝나고도 이야기를 했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도 영상이 있고, 그리고 그걸 본 많은 시청자들이 열혈팬이라 그러죠. 그 열혈팬들이 전화를 해서, 심지어는 그 유기견을 갖다가 처음에 소개해서 준 사람이 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나무에서 네가 원주로 데리고 갈 때도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걔가 가기 싫어했고 낑낑거렸는데, 가서도 분명히 닭도 주지 마라 했고, 근데 너가 알고도 줬고, 추운데 아프다고 낑낑대는데 너가 내보낼 때도 다안 된다고 했는데 너가 내보냈고, 그 방송 중에서 다 이야기를 했던 거고, 방송 중에서 다 일어났던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네, 강아지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은 충분히 맞아요. 저도 어떤 부분 말씀해주시는지 충분히 네, 공감 가는데, 말 그대로 저희 네, 해당 것만으로 그러니까 BJ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거잖아요, 유저님.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 지금 네, 어떻게 영상에서, 아니, 말씀해주시는지는 아는데, 영상에서 봤고, 본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700 시청자가 같이 보고 네,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BJ분의 이야기만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해주신 내용 자체가 방송을 통해서 확인된 아, 상황이 방송을 아니라, 통해서 나갔죠? 가지고 그러니까 있다니까, 영상이? BJ분이 본인의 네,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아니, 그 거잖아요, 전에도 그리고. 방송을 했죠? 닭 덤벼기는 것도 방송에서 나왔고요. 네, 근데 얼어 죽은 장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네, 이 아, 방금 그러면 부분이, 지금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하는데, 네. 죽어가는 과정이 다 나왔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조치 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자체가, 영상으로 다 봤는데 어떻게? 네네, 조치 자체가 진행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내가 진행됐던 거네요, 아니, 몇 유저님. 시간 만에 걔가 죽었는데, 네, 맞습니다. 심야에 몇 시간 만에 죽었어요? 방송은 계속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고 몇 시간 만에 죽었는데 그게 본인이 인정을 했고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다고요.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고 한게 아니고 먹일 때부터 아픈 과정에서도 과정 아파서 낑낑거리는 거, 닭들을 먹이는 거, 그리고 또 밖으로 내보내는 거다 봤다고요. 제가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아침에 눈 뜨니까.
어떤 말씀해주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형님. 그 근데 평소에 왜 그 그게 마음도 영상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영상으로 봐도 아는 안내를 사람이가. 해드릴 때, 그러니까 유준이가 안내를 해드릴 때, 예. 너희랑 강아지들이 어느 정도 장난 자체가 노출이 됐어야 된다라고 안내해드리는 부분도 당연히 조심스럽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아닌데 왜 근데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얘기를 하세요? 말 그대로 저희가 조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정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명확한 사실 여부 확인 자체가 어렵고, 아니 확인 자체가 왜 어려워요? 본인 인증하고 시청자들 1700명이 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조치가 영상이 필요한 지금도 점이 자기는 어렵다라고 지웠지만, 말씀을 드리는 아니 거고요. 자기는 영상을 지웠지만 지금 네. 아프리카 TV에 들어가도 영상이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도 영상이 있어요 그대로 다. 그리고 그걸 그렇기 갖다가 때문에 소장하고 있는 사람도 조치가 필요하다. 많아요 영상 자체를. 그리고 분명히 동물보호법에 제8조 2항 4호에 찾아보세요 법제처 들어가서. 2019년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8조 제2항 4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하고 거기에 첨부된 걸 보면 2항에 보면 동물을 혹서, 혹한 등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본다. 이때 징역 2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개를 밖에 내보내서 혹한에 혹서에 방치를 해서 아프기만 해도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예요, 벌금이. 근데 죽여버렸잖아요. 아프기만 해도 동물학대인데 죽었잖아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이미. 2019년 8월에 뭐라고 개정이 됐냐면, 3천만 원, 3년 이상, 3천만 원, 3년으로 한다고 바뀌었어요, 법에. 여기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죽은 거에까지 돼서 더 형량이 올라갔다고, 벌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7조 2항에 보면은, 소유자 등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개가 아픈데도, 낑낑대는데도 치료를 해주거나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게 아니고,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아픈 게 오히려. 말씀이신지 알고 그게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위반되고, 이게, 형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갖다 재판을 해서 제가 있냐 없냐를 물어봐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제가 있다고 형법에 정해져 있고요. 단지 이걸 초범이다 아니면 악질이다 안다에 따라서 그 형량만 달라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프리카 측에서 어떤 말씀해 주시는지 이해합니다. 주장하는 게 전혀 맞지가 않는 게 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있는데 제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린 게그 아니에요, 형량을 따져야 유정님. 되는 문제고 이게. 아니요, 유정님, 지금 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말 그대로 BJ의 언급이라든지 방송, 그러니까 BJ가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부분만으로 아니, 그 이론의 자체가 어렵다는 이런 말을 거죠. 했다가 아니고, 1700명이 시청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 말해도 실방을. 네, 어떤 말씀해 라이브를 1700명이 봤어요, 주시겠습니까? 그걸. 그 TV에서 얼어 죽었다는 걸 유정님께서는, 네. 본게 아니고, 그 과정을 봤다고요. 네, 유저님께서 그리고 이러한 건에 대해서 그 영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 어떤 영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닭들을 먹인 거랑, BJ님이 먹이지 말아야 될 닭들을 먹인 거랑, 이 동물보호법 위반하는 영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본인이 그, 얼어 죽었다라는 부분이 유저님께서 그것도 가지고 하나의 있죠. 영상을 유저가 말하는 것도 가지고 가지고 있고, 있다라는 다른데.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면 안 된다, 지금 나가면 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말고요. 그 말고요. 자기가 얼어서 죽였다는 말이 있죠.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다. 그 시청자들이 그렇군요. 또 증명을 해주는 증인들까지도 영상이 다 있죠. 증인이 있는 영상이 있고, 자기가 인정하는 영상이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본인이 그랬다고 해요. 본 사람들이 1700명 있어요. 그걸 인정해주는 증인들이 나왔어요, 법정에. 근데? 지금 제가 법적으로 주님 괜찮다, 안 아니, 그러니까 된다, 말하자면 이러한 법적으로 말씀을 나왔는데, 드린 거잖아요. 네. 그게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 나쁜 그대로 사건을. 저희 운영 정책에 네, 위반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저희 쪽에서 제재 진행을 하는 그걸 거잖아요, 제가 들고 유정님. 갈게요. 아시죠? 아니, 그 영상의 과정, 그 다음에 자기가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시청자들이 보고 정의를 서는 영상이 다 있으니까 다 보내드릴게요. 네, 유정님께서 불편하신 부분도 이해 아니, 가고 어떤 제가 말씀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주시는지 이해 가요. 아프리카 측에서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꿈이 BJ라는 애들이 많은데, 아프리카 측에서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어부를 끌고 학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또 그, 이전에도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죽였더만요. 그리고 이 BJ뿐 아니라 다 BJ도 동물 학대를 한게 나와 있고, 그 BJ도 이전에도 동물을 죽였더만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측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동물보호법조차도 정부에서 만든 법제 측에서 발표한 동물보호법조차도 무시해버리고 무혐의라고 하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타 BJ들이 또 강아지로 어그로를 끌고 그런 게 너무 많이 생겨요, 지금도. 더 내놓고 하고 있고, 자꾸 학대를 부추기고 있잖아요. 절대 부추긴다는 아니요, 말씀이십니까?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 상황 자체가. 왜냐면, 1700명이 받고, 그게 증거 영상이 있고, 증인이 있는데도, 아이고, 영상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있다고 하잖아요. 들고 갈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소유자 동물은 관리를 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도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노력을 안 해서 죽였잖아요. 그 질병에 걸리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얼어 죽으러 내보냈잖아요.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보건이 필요한 동물한테. 그리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또 동물을 혹수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 말씀해 이게 주시는지 이해가 아프리카 측에서는 밖에 살던 개가 얼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시골에 밖에 살던 개가 얼어 죽은 게 아니에요. 방에서 키우던 유기견이 아픈데 내보내서 죽은 거라고요. 어떤 그리고 부분 말씀해 어떠한 주시는지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떠나더라도 여기에 분명히 혹수혹한에 방치를 해도 신체적 고통만 가해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 있고 3년 3천만 원 이하로 개정이 됐다고 이게 법제처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측에서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TV는 대한민국의 법을 안 따릅니까? 대한민국의 방송 공연 윤리법을 안 따릅니까?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1500만 애견인을 무시하는 아저님. 겁니까? 아닙니다, 아저님. 절대 그런 부분 그러면 아니고요. 왜 나라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고소 진행해가지고, 형량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도 해당 내용 당연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고소를 진행해서 형량이 나와야지만이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말 그대로 저희 쪽에서는 해당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노출 방송내로 송출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조금 어렵다. 방송을 보긴 보셨어요, 실감은. 네, 맞습니다, 이사님. 저희는 저는 라이브를 이렇게 봤는데, 해볼게요. 저희는 라이브를 봤는데, 그게 지금 백대종 씨가 그걸 삭제를 시켰잖아요, 다. 네, 의원님께서 근데 말씀해 주신 뭐를 부분 잘 봤다는 거죠? 확인했어요. 네, 그 확인해봤고요. 뒤로도 계속해서 방송을 했거든요. 강아지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천 개, 만개 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했어요. 하고 삭제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시는지 당연히 공감 못하는 부분 아니에요, 의원님. 공감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왜 그게. 우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알고부터 의원님께 동물보호단체에 가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와서 제출해야 됩니까? 그리고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해야 돼요? 이러지 말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안타까운 마음도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영상이 다 있는데, 어떤 그러면, 제가 1인 시위를 할까요? 가서 영상을 틀어놓고요? 그 영상을 그대로 제가 틀어놓으면 될거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나라에는 1인 시위를 허용하니까 앞에서 영상을 계속 자기가 인정하는 거, 증인들이 본 거, 그 다음에 죽어가는 거싹다 띵띵거리고 압하고 쫓겨나서 죽어간 거를, 그 과정을 다 제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동사하는 과정만 빼고는 다 있는데, 그 과정을 제가 계속 틀어놨어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그러면 그때는 아프리카 직원들 다볼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해가 될거 아니에요? 봤다고 하는데도, 그 진짜 못 믿겠어요, 본 사람인지. 봤는데도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의식을 가진 사람이면 봤는데 이게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하면 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도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된 아니 건지 영상을 정확히 알고 보셨어요?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영상을 보셨냐고요? 확인했습니다. 제가 띵띵거리고 아파하고 내 쫓기는 걸다 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었다는 것도 차에 싣고 지금 얼어가지고 지금 동물병원으로 간다고 하는 거다 보셨어요? 어떤 부분 그리고 무릎 꿇고 말씀해주시는지 알고 사과하고 사실은 있어요. 죄송합니다. 동물병원 안 가고 그냥 남원으로 바로 왔습니다 하고 땅에 묻어버리는 것도 보셨어요? 그리고 해당 공헌을 아, 그럼 땅에 묻고 꺼내는 것도 보셨겠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아니, 진행하셨잖아요. 그니까, 그, 땅에 묻었다가, 네네, 그걸, 묻어요. 개풍 갖고 꺼내는 것도 보셨겠네요. 네, 어떤 부분에 시청자 가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것도 지금 법에 위반이라고 아시겠네요. 불법 매국이 그냥. 말씀해주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해당권에 대해서 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아니고요. 말씀해주시는데도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거고, 그것도 지금, 땅에다가 묻어버렸잖아요. 그걸 지금, 대한민국 법에서는, 동물보호법에서는 지금 그것도 불법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체 불법 매립으로 지금 그것도 지금, 이것도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명시가 됐어요. 네, 근데 그거 보셨댔잖아요. 꺼내는 거, 거기서. 네, 그리고 다시 전에 절차 밟은 것도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땅에 묻었고, 그 자체가 네. 불법 매립이라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그 불법 매립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그조차도, 별풍선을 받아서 한 거고, 시청자가 찾아가서 별풍선 줘서, 그 꺼내가지고, 가장해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 불법 매립이라고, 사체 불법 매립이라고요. 흙속에 묻은 거 자체가. 그게 화장을 이후에 며칠 있다가 화장을 해줬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그때도 보셨으면 아시겠네요. 땅을 파니까 악취가, 이 겨울에 땅을 파는데 악취가 난다고, 부패가 진행이 됐다고. 그 영상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해당 건 그걸 눈으로 그렇네요. 보셨는데도 조치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반려견은 사람도 지금 우리 죽으면 그냥 땅에다 묻으면 안 되듯이, 개도 지금 강아지도 그렇게 묻으면 안 돼요, 지금. 동물보호법에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개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화장을 해서 강아지가 죽으면 반드시 화장했다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 그거는 이미 이제 통과는 됐어요. 시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근데 흙에 묻는 거 자체는 이미, 그거는 사체를 불법 매립한 거라서, 그거는 저지른 거예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보셨는데, 그거를. 우선 이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매립 시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매립 시도, 된다라는, 네. 매립 시도가 아니고 매립을 했잖아요. 묻었잖아요. 그 부패가 진행되고, 네. 위에 꺼낸 거잖아요. 별풍선 쏜다고 자꾸 사람들이 꺼내 사장을 해주라고 해가지고. 네, 해당 거는 금방 지금 보세요. 말씀하신 거. 말이 분명히 땅에 묻었고 부패가 진행이 되고 뒤에 별풍 벗고 화장을 꺼냈는데, 화장도 네. 꺼냈는데, 그걸 갖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립을 시도했다라고만 이야기하죠. 시도가 아니고 불법으로 매립을 했잖아요. 시도를 한게 아니잖아요. 묻으려고 딱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다가 말한 게 아니고, 묻고 듣고 다 했잖아요. 다시 화상 절차가 진행이 됐다 보니까 사라집니까, 그러면? 네, 유저님께 그래서 그게 계속 말씀을 드린 사라지냐고요? 거고요. 사라지냐고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시청자가 땅을 팠는데도 부패가 진행이 돼가지고, 악취가 나고 부패가 진행이 됐다고 했잖아요. 부패가 진행이 안 돼도 불법이지만, 부패가 진행이 됐다는 거는 이미 세균하고 이게 다 땅속에 퍼졌다는 거잖아요. 네, 유저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담당자분 통해서 확인해볼게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행위를 하는 척 시도를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위가 일어났잖아요. 유저님께서 시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다라고 하셔서 시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시도라고 아까 이야기를 그렇기 하셔서, 때문에 유저님께서 불편하다라고 하셔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매립이 됐든 안 됐든 우선 매립을 잠깐이라도 했었고 잠깐이 아니고 매립을 해서 부패가 진행이 네, 됐잖아요. 매립을 진행을 했고 부패가 진행이 됐고 이 부분만으로도 위반이 되는데 왜 조치가 되지 않느냐라고 그럼 말씀을 직접 하시는 땅을 거잖아요. 파가지고 네. 확인을 했잖아요. 사람이 가서. 그것도 BJ만 한게 아니고 같이 팠잖아요. 그 땅을. 증인이 같이 팠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는 명백한 거죠. 영상이 나왔잖아요. 아프리카 측에서 원하는 그 네, 장면 지금 해당 자체가, 건에 아프리카 측에서 대해서는 원하는 그 장면 자체가 영상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네, 그 해당 건 담당자분 통해서 한번더 확인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꼭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유저님께서 저희가 말씀해주신 이걸 것처럼, 네. 확인해 주세요 하는 거는 몰라서 확인해 네네. 주는 거 아니고 저희가 다 봤는데 네.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알고 예,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행위가 일어난 건 본인도 봤다고 하셨으니까 거는, 예. 그리고 네. 법제처에 들어가서 이것도 확인 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요? 법제처에 들어가면 동물보호법에 보면 네. 이제 찾기 힘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8조. 제2항. 말씀해주세요. 네. 예, 제8조 제2항 4호에 보면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파란 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그걸 눌리면요. 네. 다시 1, 2로 나뉘어요. 근데 거기 보면, 2에 보면, 동물을 혹수,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래서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개정은 3년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3년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네.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을 해주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7조에 보면요, 7조. 7조 2항에 보면요,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요것도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7조 3항에 보면요. 네. 예, 7조 3항에 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걸 동물 학대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네. 이걸 학대로 보고 있는데 그 증거 영상이 다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아이고, 유저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옮길 때도 시청자들이 이야기했고 본인도 낑낑거렸는데 옮겼다고 자기 실수라는 걸 인정을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부상을 당했는데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자기가. 발견했을 때. 근데 이것도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기가 아플 때 내보내면 안 되는데 내보낸 것도 여기에 그 2조에 해당, 7조 2항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몰랐다고 쳐요, 진짜로. 몰랐는데 아침에 보니까 걔가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컷 동물병원으로 가가지고 갔는데 동사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자기는 이제 지속하게 치료를 적절하게 했다,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동물병원에 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말한 게 영상이 죽어가는 게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발견했어요. 그거 영상이 나왔죠. 그리고 동물병원으로 갔어요. 적절한 조치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 앞부분을 생략을 해버리면.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다고요.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게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7조 2항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말씀해주신 것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시청자를 우롱하는 거고요. 자기가 시청자를 우롱하는 거죠. 얼어 죽었네 하고 병원에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데려갔는데 갔다고 했는데 안 데려갔다고. 사실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방송에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얼어있는 장면, 얼은 개를 데리고 가는 장면까지. 그리고 갔는데 동물병원 안 들리고 그냥 남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동물병원 들렸다는 부분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영상이 다 있는 거예요. 영상에서 하나에 빠짐없이 이 7조 2항 사망이 영상에 다 있는 거고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했어요. 유저님께서는 네. 얼어 죽었다라는 부분 외적으로 장거리 뭐 이동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휴식이라든지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도 뭐 명확한 치료라든지 조치 노력이 진행되지 없었다. 않았다. 노력이 없는데 노력이 있었는데 사기였죠. 노력이 있었는데 사기였죠. 네. 자기가. 네, 사기였다는 게 자기가 그대로 영상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상상을 덧붙인 게 아니고요. 네. 영상에서 본 거. 눈으로 확인한 거, 그다음 불법 내리 또 영상에서 확실히 본 거, 이거 다 영상에서 본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유저님께서 네. 매립 때 사체 매립에 관련해서도 네.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다시 보고요. 전달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8조 2항 4호 2에 보면 네. 혹한 혹수에 대해서 방치한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고 이것도 본인이 인정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요. 오히려 그 짧은 시간에 걔가 어떻게 동사를 할수 있냐 이거예요. 영상의 기원인데 그 두 마리가 어떻게 동시에 죽냐 이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유기원 보호소에 그렇게 다니고 농장에도 그렇게 다니고 훈련소에도 그렇게 다녀봤지만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거든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거고 지금 제가 단체에서 공문을 보낸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안 오면 저희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 거예요.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이거 그대로 제가 말한 부분들을 그대로 문서화해서 보낼 거라고요. 아프리카 측에. 그 전에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문서화해서 보내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신지는 충분히 이해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유저님께서 네, 법대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면 제가 고소를 진행해가지고 네. 그 결과를 해서 다시 아프리카를 찾아갈게요. 그러면
네, 어떤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고 회장 거 말씀해주셨기 지금 이거 때문에 다른 타 BJ들도 지금 유명 BJ들이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걸 지금. 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다른 유명 BJ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뭐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지만 되게 유명한 BJ들이 많이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또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두 마리가 동시에 죽는다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 요즘에 영하로 원주가 그렇게 춥지도 않지만 올해는 또더 날이 봄날씨란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 의혹이 더 많아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인정하는 부분들이 다 영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언급 안한 것도 지금 먹여서는 안될걸 먹였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고, 자기도 자기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어요. 7조 1항에 보면요, 소유자 등은 동물에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적합한 사료가 아닌 걸 자기도 알면서 준 거라고요. 그것도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전 영상에 자기 자녀들한테 백숙을 먹으면서 닥쳐주면 걔가 죽어서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준 거예요. 또 한두 개준게 아니고 죽으라고 일부러 많이 준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왜더 문제가 되냐면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이걸 이용해서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그 어그로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요괴라고 전자녀를 5개 설정해서 그 돈을 받으면서 또 이거 보기 싫으면 1,000개를 주면 방종할게, 이런 식으로 계속 어그로를 끌고 방송을 하니까 네, 어떤 그 문제가 되는 말씀이신지 거예요. 이해가고, 네, 이전에 말씀해주신 부분 충분히 아니, 다른 이해가고. BJ도 지금 동물, 베스트 BJ인데도 아프리카에 동물 학대로 지금 해가지고 문제가 된 BJ가 있어요. 아프리카 측에서는 무혐의라고 했지만, 이제 저랑 통화를 했어요. 저는 뭐 그걸 아프리카 측에 문의한 적이 없고, 다른 분들이 문의했는데, 무혐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처럼 아프리카 측에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본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이 지금 나와 있는 동물 관련 보호법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기가 지정을 하겠다,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아프리카 측에 문의도 안 했고, 제보도 안 했고, 어떻게 항의도 해보지를 않았어요. 고소도 진행을 하지 않았고, 그 BJ는 이제 9일을 쉬고 다시 지금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부담 갖지 말고 방송을 해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고, 네, 개선을 하면 되는데 한다고 했으니까, 하면 되니까, 편하게 방송을 하세요, 그냥. 그리고 제한테 대한 부담을 갖지 마세요. 저는 뭐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시청자들이 본인이 생각하고 다르게 요즘에 동물에 관해서 많은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청자가 떨어지고 별풍이 줄어드는 거지, 제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시청자가 줄어도 별풍은 못 받게 된게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어라.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어떻게 할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지, 내 때문에 뭐 하는 건 아니다, 그럴 의사도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청자들이 눈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맞춰가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들이 신고하고 문의하고 진짜 이게 형사소송까지 가는, 형사고발까지 가는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고요. 어떤 부분 근데 이 말씀해주시는지 사람은 잘 반성을 전혀 안 해요. 오히려 고양이를 또 데리고 와서 키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네. 그게 자기랑 더잘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암시를 많이 하잖아요, 가기 전에도. 걔 때문에 다른 컨텐츠를 못 한다, 별풍선 많이 봤는데 왜 별풍선 못 봤냐.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해주시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알겠어요. 계획된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이 그리고 너무 조용히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고의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무도 모르고 본인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영상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맞습니다. 그렇게 의문점, 근데 그거는 추측인데 규칙이나 의문점은 말하지 않고 영상에 인정하는 부분, 영상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위반하는 게 너무 알겠습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시는 네, 건 얼어 그래서 죽고 제가 해기 지금. 때 얼어 죽었다라는 부분 외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어 죽은 거에 대해서도 그게 영상이 없다고 하는데 있으니까 확인을 다시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상 동물보호법에도 분명히 이게 나와 있으니까. 네, 법제처라도 확인을 하고 제 말만 듣지 마시고 법제처라도 확인을 하면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 이게 제가 그래서 조항이 너무 많으니까 딱딱 찍어 드렸잖아요, 몇 가지만 볼수 있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동물의 운송이라든지, 네. 네, 이런 부분 동물 학대 등의 금지,
뭐 네, 그 가게가 한국이라든지 여러 곳을 맞춰드렸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이건 말씀해주신 어떻게 제가 답변을 받을 수 것들은 네. 있죠? 우선은 그러면은. 해당권에 대해서 확인은 해볼 거지만, 유진님 만약에 명확하게 메일로 답변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요, 1대1 문의하기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해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메일로 유저님께 아니, 다시 전달을 거기 드릴 수는 있어요. 했는데 다시 이쪽으로 네네. 문의를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시면 유저님 남겨주셨던 메일 주소 한번 알려주세요. 그 부분 예. 참조대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정리. 아프리카 측에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저희도 나라법이 있으니까 그 영상과 자료를 네. 가지고 증인 영상까지 다 가지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예. 네, 어떤 부분 네, 말씀해 왜냐하면 주시는지는 확인을 해주고요. 시켜드려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권에 대해서도 말씀 유저님께서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볼수 있겠다라고 안내해 드린 거고요. 네, 우선 다시 그래서 한번 저희 답변을 좀 정확히, 주세요. 네, 유저님 우선은 해당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